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GTV의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JHM 영성 컨퍼런스를 인도하시는 여켈빈 목사님을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 먼저 우리 CGTV 시청자들에게 목사님 인사와 함께 간단하게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켈빈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번 10월 달에 들어와서 내년 1월에 이제 제 22차 영성 컨퍼런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2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6년 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한 5년 목회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목회하시고 지금 미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지난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예, 저 목사님, JHM 영성 사역을 하셨죠? 네. 예, JHM이 어떤 의미입니까? JHM은 Jesus Healing Ministry의 약자입니다. 제가 2009년에 이곳 LA에서 제 1차 영성 집회를 시작한 이래로 그동안에 21차에 걸쳐서 한국과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이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22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셨다가 한국과 여러 동남아 나라에서 사역하시다가 네. 다시 미국에 오신 것이 22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예, 목사님 특별히 그 영성 사역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원래 이런 영성 사역하고는 성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가 별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영성 사역으로 이렇게 조금씩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고 순종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목사님 이번에 22차 영성 컨퍼런스가 새해 22일부터 개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성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영성 사역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일반 평신도와 목회자들을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했는데 이번부터는 그것을 합쳐가지고 같이 초청해서 모시고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1월 21일이면 신년 새해인데 네. 장소가 어디 빅베어입니까? 어디입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예, 장소는 빅베어 마운틴인데요. 정확한 곳은 트윈 픽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주 미국 수영관인데 굉장히 아름답고요. 제가 그곳에서 1차부터 3차까지 했던 곳이어서 참 환경적으로도 좋고요. 아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곳을 다시 택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한국 가시기 전까지 쭉 영성 컨퍼런스를 했던 이런 좋은 장소인데 네. 특별히 1월 달이면은 빅베어에서 눈도 많이 오고 환경이 너무 좋지요. 예, 예. 예. 아주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목사님, 이 남가주 교계에서도 영성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사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칼빈 목사님만의 특별한 이런 영성 컨퍼런스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성 컨퍼런스를 할 만한 뭐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이 일들을 잘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뿐 제가 무슨 뭐 여기에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22차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평신도이건 사역자이건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순종해서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그 컨퍼런스 말씀 보니까 일단 정말 참 21차까지에서는 수많은 이런 이게 컨퍼런스 하시면서 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셨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네. 예, 이런 컨퍼런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알기에 여기 대한교회 장로회 사당동 총신의 합동측 소속 목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이런 합동측 소속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또 정말 어머니가 확실하고 감사합니다. 예, 잠깐 보니까 사모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좋은 이런 컨퍼런스가 되겠군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목사님께서 이런 마찬 이런 귀한 컨퍼런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소중한 컨퍼런스에 우리 한인 교계에서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해부터 정말 참 이런 좋은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한 번 은혜 받으면은 1년 내내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빅베어에서 하는 이런 영성 컨퍼런스 22차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님, 목사님께서 또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에 들어가셔서 목회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참 이민 목회도 하시고 또 우리 한국의 목회도 하시고 또 세미나 돌아다니면서 쭉 하셨는데 네. 예, 목사님 이런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기억 남는 일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다른 것은 할지 잘 할 줄 모르는데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사역 이후에 많은 분들의 그 상담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또 특별히 한국에서 제가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무료 집회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결과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아 저분이 저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했다고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미자리 교회로서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구나. 이런 그 챌린지를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를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기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다양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하는 편이 참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네. 또 한국에 나가서 개척도 하시고 네. 예, 정말 참 이래서 개척교회들, 미자교회들, 목사님, 목회자들 심정을 충분히 알고 예. 예, 또 미국 오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강사님보다도 특별한 이런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예, 예. 뭐 저 스스로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같이 녹아져 나올 때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특별히 목회자들도 많이 그렇게 동조를 하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성도들은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이 챌린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각자의 섬기는 그 교회로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자기매김을 하고 있고 또 전도자들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목사님께서 1회부터 21회까지 쭉 컨퍼런스 하셨는데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각 지교에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시는 일이 목사님에 대한 특별한 이런 특징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교회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도 정치도 어떤 논리 사상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절대 진리가 존재하는 건데 교회가 약화되면은 결국 세상은 악이 범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의 이 사역의 포커스는 오직 오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분들이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의 본분을,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인커리지 시켜주고 또 컴포트하고 하는 그것이 저의 주 목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저 목사님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가장 네.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어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동부 유럽에 갔을 때입니다. 동부 유럽에서 그때가 제 16차, 15차 이런 그 영성 이 JHM 사역을 할 때인데 그곳에 가니까 이분들이 과거에는 그 소비에트 유니언 그 연방에 속해 있었던 분들인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그분들의 그 삶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한 번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뭐 거의 다 100% 다 백인들이에요. 예, 흰 머리, 노란 머리, 그리고 눈은 다 파랗고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이것을 집회를 하려고 섰는데 서자마자 머릿속에 갑자기 그냥 블랭크가 되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제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제 사역의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이해들 또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은혜를 그 집회를 참 은혜롭게 참 잘 치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대부분 제가 저도 한 목회를 지금 30년 했거든요. 그러시죠. 만약 보면은 대부분 이런 강사들이 굉장히 좀 강하고 자기 주장만 해서 오는데 우리 여 목사님 모시니까 참 겸손하시고 섬기고 성김의 리더십이 특징이신 것 같군요. 아이고, 예. 그렇지도 못하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1월 22일 날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1월 22일부터 빅베이스에 있을 제22차 JHM 영성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청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사모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더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취한 자 같으며 포도주에 사로잡힌 자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말씀을 인함이라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 즉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마치 취한 자처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의 사역과 삶을 살았던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으면서 저도 이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균형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JHM 영성 컨퍼런스 22차 컨퍼런스 준비하고 계신 여 켈빈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나눠보았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